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보는 세상, 제2부의 부산 레전드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행하고 있는 이곳은 태화강 지방 정원입니다. 2010년 5월 27일에 준공된 태화강 지방정원은 물과 대나무, 유채와 청보리를 비롯한 녹음이 함께 어우러진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친수 공간입니다. 홍수 소통을 위하여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십리대 숲은 100만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존하게 되었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개발이 예정이었던 토지를 다시 하천구여로 환원시켜 오늘의 태화강 지방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태화강 대공원으로 불렸던 이곳은 2018년 3월 28일에 태화강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 태화강의 심장부인 태화들이 장기간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자연의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민의 생명터로 재탄생하였습니다.